주말에 발생한 사건 사고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저물고 어느덧 새해가 밝았는데요. 전남은 2022년 새해 벽두부터 사건 사고가 잇따랐지만 큰 인명피해는 없어 비교적 평온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불길이 뒤덮은 숲 위에서 산림청 헬기가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2일 낮 2시 반쯤 보성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난 겁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임야 0.1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헬기와 소방차를 동원해 2시간 반 만에 불을 껐습니다. 불이 난 곳은 숲이 우거져 진입이 쉽지 않은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장비가 16대, 헬기가 3대고 저희 소방차 8대고 그리고 인원이 98명. 해남 황산에선 3일 새벽 4시 40분쯤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집주인이 황급히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앞서 1일과 2일 영광과 곡성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창고와 주택이 불에 탔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산악사고도 잇따랐습니다. 1일 낮 3시쯤 영암에선 산에서 내려오던 60대 여성이 넘어져 소방대원에게 구조됐습니다. 아침 6시 반쯤 구례 지리산 자락에선 60대 남성이 산행 중에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등산하시다가 이렇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시는 거를 등산하시던 분이 발견해서 신고하신 거예요. 2일 정오쯤 영암에선 20대 여성이 영산강 하구뚝에서 스스로 강물에 뛰어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소방당국의 신속한 조치로 구조됐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 TV 뉴스 고정민입니다.